코로나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기업들을 돕기 위해 베트남 바이어들과 만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수출 상담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수한 경기 지역 상품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전시회 현장. 사람들로 북적이던 기존 전시회와 달리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사전 예약된 대로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기존엔 해외 현지에서만 열렸다면 이번엔 도내 기업들을 위해 경기도 수원과 베트남 바이어들을 위한 호찌민 두 곳의 상담 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1년 가까이 해외 바이어들을 만날 수 없던 도내 기업들에겐 단비가 됐습니다. 해외 전시회를 위한 참가비나 출장 경비 등의 부담이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든지 경비들이 전부 세이브가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받으면 얼마든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는 사전 매칭에 공을 들여 해외 바이어들의 호응도 이끌어냈습니다. Trong cái bối cảnh Covid như hiện nay, tôi nghĩ là hình thức hội chợ trực tuyến là rất quan trọng và có ý nghĩa, giúp cho các nhà sản xuất có thể kết nối với các nhà phân phối. 나흘 동안 열린 이번 상담회에서 도내 90개 기업들은 생활 소비재와 식품, 전기 전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 맞춘 건강 의료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세일즈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슈퍼마켓 체인과 홈쇼핑 기업 등 560개의 바이어들을 상대로 1대1 맞춤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 여기에 그 대형 상담자님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11월까지 저희가 지역을 계속 확대해서 기업인 여러분의 비즈니스 기회를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경기도는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하는 최대 관문인 베트남 호찌민을 시작으로 도쿄와 뭄바이, 두바이 바이어를 겨냥한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